자, 그럼 지금부터 전국 국공립대학교 수용연합회 국회 교문이 공동 주최로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식순에 따라서 저희가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을 향한 국기를 향해 주시고.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앉아 주십시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기론 사무총장 전남대 김재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죠? 장렬하던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입추가 시작되면서 경향 각지에서 와주신 여러 각 대학 교수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순에 따라서 주요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엽 국회 교문위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다음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 상임회장이신 김영철 회장님, 박수. 유은혜 의원님은 오시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송기석 두 의원님께서는 급한 일이 생기셔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임재홍 국교는 정책위원장님. 다음 대학정책학회장 조흥식 회장님, 그다음 교육부 대학정책관이신 최은옥 선생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에 계신 이덕란 선생님, 그리고 군산대학교 교수회 평의장이시자 차기 국교련 상임위원장으로 지금 선출은 되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정기총회에서 아마 결정되실 김상표 회장님, 그다음 충북대학교 교수회장님이시자 거국연 회장님이신 김대중 선생님, 강원대학교 교수회장님이신 원정식 회장님, 서울대학교 교수회장이신 이정상 회장님, 지금 저희 프로시딩이 나온 이 순서에 따라서 그냥 소개를 올렸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 기타 지금 모든 교수 각 대학에서 오신 모든 교수님들을 그 회장님들을 소개 못 올리게 되는 걸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유은혜 의원님께서 오셨는데요. 조홍식 선생님 안 하셨나? 조홍식 선생님 회장님 소개 올렸는데 인사를 했습니다. 아유, 우리 광명시 전문위원께서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지금 전국 각 대학에서 오시는 회장님 소개 못 올리는 거 양해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식순에 따라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제가 상임위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왜 이렇게 잘못 오냐, 사퇴하라, 이게 제일 제가 잘못 잘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보십시오. 유은혜 간사님 이렇게 지각해서 오시고 저는 아까 거의 정시에 와서 앉아있는데 오신다는 염동열 간사님, 저 국민의당 송기석 간사님은 약속해놓고 오지도 않고 이런데도 위원장보다 뭐 잘못 온다, 사퇴하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또 우리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 또 연합회 공동 주최로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립대학법 제정 이 문제는 참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왔던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토론회가 이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의 이제 시작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국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 몇 차례 또 지역별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서 수렴된 많은 의견들을 최종 반영할 건 반영을 해서 가다듬어서 이제 국립대학법, 그리 올해도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국공립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교직원 분들께서 또 학생들께서 지금 아마 그 학생회에서도 지금 저한테 이 주제로 면담을 지금 요청 제가 지금 받고 있어서 머지않아 아마 학생 대표들과도 이 관계로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그 학생들까지 다 그 대학 구성원들이 그 소망하는 그런 국립대학법 제정이 이제 본격 제 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제정 발의를 앞두고 마지막 그 토론회의 첫 토론회인 오늘 토론회부터 그동안도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또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느라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만은 아주 진지하게 겸허하게 또 이 법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저항이 없이 최소화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려면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상대방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또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부터 그러한 의견 수렴들이 제대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어떻든 최종적으로 지금 안은 뭐 성안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최종안이 마무리가 되면은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은 함께하신 유은혜 간사님 또 아예 오지도 않으신 염동열 간사님, 송기석 간사님, 당초부터 오지 못 온다라고 말씀을 했던 바른정당의 이제 김세연 그런 간사 의원님 또 나머지 우리 교문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적어도 우리 교문위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리 교문이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영철 상임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그 회장단 또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많은 교수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입법화되는 순간까지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사말로 예, 김영철 회장님께서 인사말 읽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 상임회장 김영철입니다. 정확하게 13개월 전입니다. 작년 7월 12일 바로 이 국회에서 그때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 그대로 계시고 때는 이제 오늘 이번에 입각하신 그때 간사님 도종환 의원님께서 계셨었습니다. 1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롭고 감개무량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등교육법 체계 확립을 위한 대학법 제정을 제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13개월 후에 저희들이 그 초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그 부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두 당 그리고 오늘 뭐 자유한국당 그 간사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런 오늘 이렇게 맞이해서 참 우리 그동안 국립대학법 이게 성안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국회의원의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그렇게 그 전국이 갑작스럽게 박근혜 최순실 이런 그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대선 국면으로 그런 가는 그 급박한 와중에서도 저희 국립대학에서는 이 국립대학법 준비를 위해서 결코 게을리지 않고 6개월 이상을 노력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0일 대학 정책학회 창립 주제 발표로 대학 정책 결정 구조의 전환이라는 그러한 발표를 통해서 국립대학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1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4차례 제1차 정책 포럼, 2차 정책 포럼, 3차 정책 포럼, 4차 정책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기억나는 게 그때는 현 김상곤 부총리께서 그때는 아무 직책이 없으셨고 저희들 초대도 안 했는데 저 구석에 앉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도 안 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와서 공부를 하시나 해서 3차 포럼에서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같이 이제 식사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이 끝나고 이제 3월 10일 날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가 정식으로 설치돼서 그동안 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네 차례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를 개최했고요. 6월 5일 국교련 집행부 회원계 국립대학법 기초법안 준비를 위한 의견 수렴을 요청해서 13개 교에서 의견을 제출받아서 10월 16일 마감하였고 6월 22일 날 국교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국립대학법 법안 및 의견 수렴 보고하고 향후 일정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두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상의 드렸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뭐 이 국립대학법은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언급된 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지난 1년 이상 이렇게 보면 뭐 교육부에서도 국립대학법을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총장협의회에서도 국립대학의 필요성을 또 갖고 있다고 나름대로 준비한다 그러고 아까 뭐 심지어는 학생회에서도 총각에서도 이렇게 한다 그러고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이 국립대학법의 필요성을 물론 이게 우리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국립대학법이 저희 국교련에서 가장 먼저 탄탄한 준비 끝에 오늘 이렇게 마련돼서 무한히 급부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처음으로 각 국립대학의 이 안을 공개했습니다. 저희 전남대학교도 이제 초안을 공개하고 향후 공청회 수렴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국립대학법이 제정되어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에 대한 헌법적 자유가 보장되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그리고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대한민국 국공립대학이 교육 연구의 수월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학비 부담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행사에 공동 주최 책임자이신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철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축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축사 첫 순서자는 원래 그 교육부 장관님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 급박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목요일 17일 부산대에서 개최되는 고현철 교수님 2주기 추모 행사 때에는 꼭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축사 순서 그럼 다음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님께서 인사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유성엽 위원장님보다 제가 늦게 와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역이 고양시 일산인데요. 저희 고양시 일산 지역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의회를 만들어서 청소년 의원으로 한 30여 명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조금 늦었고 또 인사드리면 또 곧 일어나서 이 자리를 이석해야 함으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일정이 겹쳐서 이렇게 결례를 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김영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이 오늘 이런 토론회로 한 매듭을 짓게 되고 또 이 국립대학법을 위원장이신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제 또 대표 발의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해서 저희는 사실 위원장님께서 움직이시면 간사들은 아까 뭐 사퇴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입장을 정하고 추진하시면요 저희는 또 다 이렇게 함께 따라가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국립대가 특히 국립대이기 때문에 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제는 그야말로 국립대학이 국립대학으로서의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서열화된 교육, 대학 교육의 이런 체계를 바꿔나가고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의미 있게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학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가 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하고 책임의 몫을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많은 노력해오신 여기 오늘 참석해주신 교수님들 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곳곳에 학교에서 노력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법안이 다 잘 마련이 되고 또 발의가 되고 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저는 또 여당의 간사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함께 열심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법안이 잘 만들어지기까지도 정말 관심 갖고 열심히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대학 교육의 이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함께 저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오늘 또 교육부에서 이 수능 그 절대평가와 관련된 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대학 입시를 둘러싼 그 요구들, 불만들 또 하여튼 걱정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교육의 현재에 제기되는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국립대가 대학의 본 모습을 잘 그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도 또 그렇게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신 교수님들 많은 또 지역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 잘 마치고 잘 준비해서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두 분은 지금 또 다른 일이 일정 있으신가요? 조금은. 예? 조금 발제까지는 좀 듣고 갈게요. 작업팀은 공동 촬영을 사진 촬영을 같이 했으면 싶어서 일부 순서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그 지금 교문위 위원장님 또 이은혜 간사님께서는 우리 국교련 주요 행사 때나 또 대학정책학회 창립식 때도 참석해 주셔서 저희 우리 대학의 발전에 물심양면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1부 순서 사회를 마치고 2부의 사회자이신 김상표 회장님께 나오셔서 2부 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자리 조정도 하고요. 그럼 1부 순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2부 사유를 맡은 군산대학교 평의회 의장 김상표입니다. 제가 국제 행사 가더라도 노벨 수상자한테도 박수는 세 번만 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교문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간사님께는 박수를 10번 친 것 같네요. 매번. 그만큼 우리 국립대법 그 재정이 중요하고 우리 미래 사유, 특히 국립대학의 미래 사유에 대한 기여를 저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패널 토의가 저희가 플로우까지 포함하면 아홉 분이 하게 돼요. 지르까지 합하면 그래서 좀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교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임재용 교수께서 그 국립대학법 재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발제하시겠습니다. 20분 동안에 마무리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교련 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임재용입니다. 22페이지부터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래저래 이 발표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제 오늘은 좀 많이 떨립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 이제 어떤 데면 준비해온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 국교련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떤 법안 초안도 이제 공개를 하면서 하여튼 이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논의는 사실 오래됐고요. 거의 한 15년 이상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좀 완성된 그런 초안까지 가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국립대학을 만들자라는 그런 논의는 어떤다면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언제나 동일했던 내용은 이 헌법과 법령의 이제 상충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헌법 31조 4항 그리고 22조 1항은 이 대학의 자율성이나 이 학문 예술의 자유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는 사실 이것을 구체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대통령령에서 이제 이 국립대학의 설치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이 국립대학을 영조물로 보다 보니 이 교수 등 이 대학 구성원이 이 대학 자치에서 이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고 이것이 이제 한 5, 60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극단적인 신자유 정책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제 이런 특히 이제 국립대 선진화 정책이 가져온 각종 폐해들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되면서 이 국가와 대학의 관계가 이 사실은 상하 관계 또는 일방적인 명령과 이제 복종의 관계로 이렇게 이제 그동안 재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학문 자유와 대학 자치가 이제 이기에 이제 빠져버렸고 이 법이나 정책과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 국립대학이 이제 황폐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국가와 이 국립대학의 관계를 좀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단순한 영조물 또는 최근에 추진했던 영조물 법인이 아니라 자치 행정의 권한을 갖는 그런 법률상의 독립된 주체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국가 기관의 이제 성격을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립대학의 이제 이 재정에 대한
이 국가의 이제 공적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는 그런 법률 조항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47개 국가들이 모여 있는 볼로냐 프로세스에서 이 대학 운영의 이제 세 가지 원리를 규정을 할 때 학문 자유, 대학 자치 보장, 공적 국가의 공적 책임 그리고 이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사실들을 우리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2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 학문 자유와 대학 자치에 대한 어떤 그 이 법률적인 보장을 통해서 좀 진일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의사결정권을 총장에게만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방식을 좀 변경해서 이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좀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의 직원의 학생회 등 이 대학 자치 조직을 법제화하고 대학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 대학 평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학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사회의 발전이나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의 어떤 상생적인 미래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이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개편하고 이 대학 입시를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국립대학도 그 사회적 책무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이 국공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국공립대 연합 체제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어떤 중간 단계로서 이 국립대학 교육협의회 같은 이런 형태의 구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그 이 국립대학교 교육협의회가 어떤 데면 대학 유형별로 학생 선발을 단순화, 표준화, 공정화하고 이 커리큘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이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이제 기본 법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등교육을 규율하는 법률로서는 뭐 교육기본법이나 고등교육법, 뭐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 해계법 등 여러 법률이 난립하고 있지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사실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가운데 여러 법률이 있는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그 논의 역사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확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국회의원에서는 2016년 4월 달에 어떤 다음에 이제 이 국립대학법 위반을 위한 정책 포럼을 이제 사실 결정을 하고 네 번의 그 이 대학 포럼, 이 교육 포럼과 이제 이 기초 이원의 구성을 통해서 이 초안을 만들고 1차적인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번 8월 오늘 국회에서 제 1차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국립대학법이 이반을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이 국립대학법의 구성은 크게 8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이고요. 제2장 국립대학의 권리와 책임, 제3장 국립대학의 의사결정과 운영기구, 제4장 국립대학의 재정과 회계, 제5장 한국국립대학교 교육협의회와 국립대학평가원, 제6장 국립대학 대학평의회연합회와 국립대학 간 업무협조, 제7장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기준, 제8장 국립대학 적용의 특례 이렇게 8개 장과 이제 부칙으로 이렇게 그 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그런 형태를 갖추지를 못했고요. 다만 기본적인 그 이 골격들은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27페이지에서 그 이제 주요한 그런 내용들만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립대학법을 입법을 하는 그런 목적은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국립대학이 가지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넣자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1조를 그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서는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이중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학사 연구 재정 등 대학 운영에 관하여 독립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이중적 지위를 그 넣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와 7조에서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대학의 자치를 규정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럽 평의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 압력 때문에 이 학문 자유와 대학 자치가 후퇴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개별 회원 국가들한테 이런 조항을 넣도록 계속적인 권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대학 구성원의 권리를 넣습니다. 이 대학 내에서 이제 그 인권 침해 문제가 사실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국립대학도 자정을 하기 위한 그런 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11조에서는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1항에서 이 양질의 교육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 것. 그다음에 2항에서 기초 학문에 대한 발전 의무. 그리고 3항에서 이 학생을 선발할 때 이 차별 없이 그리고 이제 공정한 기회를 주는 이런 조항들을 넣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12조에서는 대학 자치 조직의 이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이런 조항을 넣어서 교수의 학생의 강사의 조교의 직원의 등 이 자치 조직을 구성할 자유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조에서 15조까지는 의결 기구로서 대학 평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왕적 총장제가 이제 그동안 규정이 돼 있었고요. 이 제왕적 총장제 때문에 사실 직선제도 이제 그 문제점을 많이 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상황을 그 염두에 두고 이 대학 평의회를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하고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이 대학 평의회에 들어와서 공동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16조에서 이제 22조에 걸쳐서 집행기구로서의 어떤 그런 여상 그 이상을 이 규정을 하고요. 다만 대학 평의원회와 평의회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8조에서 담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19조, 20조, 22조에서는 그동안 그 국립대학 총장의 선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 불협화음이나 이 그로 인한 총장 공석 상태가 있었던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37조, 38조에서는 이제 국립대학의 어떤 자율과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재정 해계 부분에 대한 총론적인 규정을 넣습니다. 국립대학은 이제 국가가 설립자인 만큼 국립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사실 현 단계는 연구 여건까지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일단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구체적인 그 지표로서 2항에서 국가는 국립대학의 유형, 국립대학들 사이의 형평성, 경제발전협력기구 회원 국가의 고등교육 예산 규모 및 증가율, 대학생 1인당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서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런 선언적 조항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과 같은 이런 형태의 다른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여기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46조에서는 대학 해계의 운영 원칙을 규정을 함으로써 지금같이 이제 이 국립대학 재정에 대한 과도한 이 통제보다는 국립대학 스스로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는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국립대학 사이의 협의체 설치나 이제 자율 결정을 위해서 이제 국립대학 교육 협의회를 설치를 하는데요. 35페이지 이제 67조 제2항에서는 국립대학 교육협의회는 교육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통한 대학 서열의 해소와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신입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립대학의 평가. 사실 이 국립대와 이제 사립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구분해서 이 대학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립대는 설립 주체가 평가를 통해서 공법적인 책임을 어떤다면 이제 좀 공적인 그런 책임을 부담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이 사립학교 법인이나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어떤 그 국가의 평가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국립대학평가원의 설치에 관한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그 다음 이제 87조에서는 국가교육인회법 제정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적어도 국립대학 대학 구성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율 조직으로서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연합회 같은 그런 조직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넣습니다. 그 다음 이제 91조에서는 국립대학 교원 확보 기준의 특례, 현재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특칙 조항으로서 이 국립대학 교육 여건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적어도 그 권고적인 기준 정도는 만들어야 그 좀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제 91조를 넣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그 이 국립대학법 기초위원회에서 그 위반한 이 국립대학법의 주요 내용들을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발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20분을 드린다 했는데 15분을 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스케줄에 상당히 이제 그 접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잠시 브레이크를 하고 저희가 패널 토론을 하면 70분입니다. 그래서 한 5분 브레이크를 하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플로어를 포함하면 그 8분, 9분이 지금 토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7분 이상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플로어는 10분 드리고 질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우리 발제하신 임재웅 교수님께는 5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꿀게요. 저기 최은옥 대학정책관님하고 그 다음에 국회 이덕남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토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 대학 회장들이 먼저 발표해야 뭐 할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그 조홍식 대학정책학회장님께서 큰 틀에서 국립대학의 발전과 그 속에서 국립대학법의 제정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작년에 제가 언급길에 이 국회의원 상임의장을 맡으면서 가장 좀 심혈을 기울이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이 국립대학법 제정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재정 회계 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말이 많죠. 뭐 연봉제 뭐 이런 문제 등등 이런 그 문제들이 있는데 뭐 한 가지는 일단은 뭐 아주 가능성이 아주 높이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 국립대학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앞으로 돈은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 그래도 우선 법적으로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 법을 만들어놓고 차근차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년 내에는 이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리고 교문위에서도 아까 유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그 부총리께서도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의도 할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도 발의를 하고 두 개 합쳐버리면은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또 내년까지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개헌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들이 지금 31조에 아까 있고 22조에 있지만은 좀 더 구체화 아마 될 거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일단은 국립대학법
했을 때 뭐 사립대학법도 그 말은 이제 국립과 사립 뭐 대학의 유형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립대학법도 생각이 되겠지만 사립대학법은 현재 보니까 상당히 대학마다 그게 법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국립대학법이 만들어지면 아마 이것도 앞으로 전체 이 대학이라는 데 대한 그 법의 대학의 그 설치, 대학의 존재, 대학의 근본적인 어떤 그 고등교육으로서의 운영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이것이 없었다는 게 참 대한민국 참 희한한 거죠. 어떻게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직이 좌지우지되고 대통령에 의해서만 되느냐, 국민의 뜻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 대학이 상당히 대학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속성이 상당히 그 침해를 받고 훼손을 받아온 것이 지난 70년간의 역사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 대학이라고 한다면 네 가지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대학은 역시 학문의 자유입니다. 이때 학문에 왜 자유를 두느냐? 학문은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에 가까이 가는 뭔가를 에비던스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만이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리도 자유하지 않은 데서 진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은 더구나 고등학문은 반드시 그 학문을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 학문의 자유, 이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이 대학이 결코 존립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대학의 그 속성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대학은 자율성입니다. 대학 자치죠. 그래서 오랫동안 대학이 중세기부터 대학다운 대학이 만들어질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대학은 하나의 자치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학위 수혜라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조세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상당한 자유를 내지는 자치권을 준 그런 어떤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대학의 자치성이죠.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 대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국가가 관여하게 되는 그때 이 국가라고의 개념은 민주주의가 되면서 옛날에 국가는 왕의 통치였지만은 점점 민주화가 되면서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대변하는 국민이 다시 말해서 국가가 통치기구로서의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치기구로서는 국민이 통치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대학은 역시 국민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대학의 공공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20세기에 계속부터 놓고 있는 것이 이제 일종의 그 오브리게이션이죠. 하나의 무엇에 대한 거냐면 사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일종의 그 책임성입니다. 의무성을 갖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속성을 이 대학이라는 존재는 갖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헌법에서도 물론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이 대학법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참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대학 이 국립대학법과 관련해가지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이 속성을 한번 보면은요, 특히 이 공공성과 이 자치성, 자율성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 민주화와 아마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공성의 반대는 뭡니까? 시장화 아닙니까? 공공성의, 다시 말해서 어떤 사적인 것을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우려하는 바가 옛날에는 국가에 의한 정부에 의한 어떤 통치 그것에 의한 것만이 됐는데 이제는 공공성에 대한 또 중요한 하나는 하나의 자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장화라는 것이 공공성에 대한 훼손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성의 반대는 뭐 타율성
좀 더 나아가면 종속성이죠. 그럼 지금까지 이 종속을 하게 되는 요소들이 어디였느냐. 저는 지금까지는 이 관권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히 컸고요. 그것이 특히 이 교육부를 비롯한 이 관의 그 힘이라는 것이 교육부 플러스 그 다음에는 이 기재부 예산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특히 뭐 오늘 우리 여기 최원옥 선생님이 나와 계시지만은 저는 일본의 문부성에도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봐요. 일본의 문부성은 적어도 대학과 힘을 합쳐서 기재부와 좀 더 싸우고 그 돈을 많이 거기에서 할당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서 우리네 지금까지의 어떤 교육부라는 것은 기재부의 무슨 앞잡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가지고 기재부보다 더 큰 대학을 지금까지 유린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공공성에 대해서는 아주 그거를 반대되는 것인데요. 아마 앞으로는 이러한 대학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속성을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지원을 해야죠. 국민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또 대학도 국민의 뜻에 의해서 또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국민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사리 사용만 취하는 교수들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저는 이 교육부의 힘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네 번째 얘기했던 이 사회적 책무성,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수들 뿐만 아니고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도 아마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과 이 자율, 자치성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이것의 궁극적인 핵심은 바로 이 민주화, 국민이 국가의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그런 걸로서 나아가는데 이것은 서로 대학과 이 민주화 그리고 대학과 사회 민주화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대학이 우리의 그 겸허한 그동안 반성도 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한 관권에 의한 어떤 종속적인 이런 데서부터는 탈피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바로 우리나라는 이 특히 지독한 성문법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정말 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국립대학법의 제정이라는 것은 아주 마땅하다고 보고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우리 임승현님이 계속 이거를 지난 네 차례의 어떤 포럼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온 그 내용들인데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뭐 제가 지금 오늘 다루는 건 아마 딴 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 이 가버넌스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에 필요한 재원의 문제죠. 그래서 이 재원과 가버넌스가 잘 되는 그런 어떤 국립대학법이 오늘 그 설명을 들었는데 좀 더 또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식 학회장님께서 강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사회적 책무,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공공성을 이룬다 이 네 가지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이제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되는 최신 책을 보니까 왜 선진국은 창의성과 이 창조성에서 앞서가는가?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고급 인재가 모이는 대학에서 창조성, 창의성을 제일 높이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연구하고 교육을 하는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김영철 곡교련 상임회장님께서 그 국립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의 자체와 거머넌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예. 7분입니다. 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7분을 우리 국회의원 정책위원이시며 우리 전남대학교 저희 국회의원 같은 임원을 맡고 계시는 연민호 교수님과 나눠 쓰겠습니다. 제가 한 2, 3분 쓰고 연민호 교수님한테 하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반을 시작하자마자 1년 반을 거의 이제 지금 와서는 그게 새 정부가 들어서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1년을 그 총장 선출제 투쟁 그래서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선거 방식 직선제 간선제가 아니라 그래서 뭐 아마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뭐 단식도 일주일 했고요. 예, 그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대단히 그냥 제왕적이고 이렇게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셨던 우리 전임 총장님께서도 결국 이제 단식에는 자기가 물러나서 이제 같이 예, 대학 구성원이 예, 인정하는. 합의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아, 그리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2년간의 전남대 교수회장 거국령과 국결원에서 거국령과 국결원의 이 교수회를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자괴감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수회에서는 또는 평의원에서는 총장과 본부를 데리고 그렇게 투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내에서의 어떤 모든 운영이라든 이런 부분은 총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만 이 교육부에서 지시하고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은 거의 아무런 권한이 없더라고요. 뭐 권한이 없는지 힘을 못 쓰는지. 그래서 이게 뭐야 저기 대학 정책 우리나라 이게 정권 교육부 여기에서 교육 정책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애매한 총장만 붙들고 그냥 모든 국립대학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교육부에서는 또 교육부가 그랬는지 뭐 정권이 그랬는지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뭐 모든 그 국립대학은 다들 그렇게 속절 없이 예, 그런 것 때문에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마지막 한 학기 남으면서 그동안 1년 반 동안에 이 그 교수회의 어떤 평의원의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 한 학기 남은 학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바로 지금까지 이 뭐 교수의 평의원은 실은 아무런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하기는 하지만 모든 그 집행과 운영에 관한 권한은 총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뭐 총장이 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총장이 이만큼 풀어주면 이만큼 풀어주고 꽉 쥐고 안 내놓으면 안 내놓은 거고 뭐 이게 학교의 거버넌스 뭐 또 뭐 그 교육부가 총장 선출을 가지고 대학을 개건축을 하는 것처럼 또 총장은 학장 선출을 가지고 완전히 그 대학을 통제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면서 뭔가 설사 총장 직선제든 뭐 이런 학장 이게 그 민주적인 선출제를 쟁취하더라도 이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 국립대학 안에 운영 체제가 뭔가 어떻게 그 바람직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연구해보자 해서 이제 저기 전남대학교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연민호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모셨는데 아마 연민호 교수님이 예스 안 했으면 저 포기하고 말았을 거야 이런 일들을 지금 뭐냐 저기 어떤 교수님들도 이런 100일 동안 이게 특별위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보고서까지 내셨는데 이러한 가운데 제가 절 처음에 첫 번째 회의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교수님들 뭐 학생 그다음에 조교 직원 뭐 다 이렇게 11명인가 12명을 데리고 하시는데. 저 회의가 도저히 저렇게 진행되겠는가 싶을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최종 보고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전남대의 경험이 있어서 우리 국립대학에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어떤 특별위원회 거버넌스 관련해서 어떤 특별위원회의 경험을 우리 연민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연민호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분 안에 끝내면 되겠습니까, 사회자님? 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남대학교 협력적 거버넌스 출범 배경은 김영철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그 대학 단위 대학 자체로 민주적인 협력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구성원은 큰 단과대학 대표 교수들 10명, 그 다음에 공직협의회 의장, 대학노조 위원장, 조교협의회장, 그 다음에 학생회 대표 이렇게 해서 14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8차례 회의를 했고 중간 발표했고 또 마지막 결과물을 평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하고 결과를 평의회 변회에서 채택해서 규정 개정 작업만 남았습니다. 크게 그 성과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국립대학 운영체제가 총장 1인 지배체제다. 행정 효율성 중심으로만 돌아간다. 어떻게 할 것이냐. 협치라는 것은 대학 내 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해서 서로 간의 그 관심, 그 다음에 대학의 목적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해야 되겠다. 기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조직을 만들자. 그 조직을,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한 27, 8년 전에 대학 운영예비를 만들어서 87년도에 그걸 했는데 결국은 뭐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러면 뭐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것 또한 새로운 시도고 경험이 축적이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대학 내에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또 목적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보자. 그것이 평의원회다. 평의원회 목적은 정관에도 규정 목적에도 뭐 대학 운영의 민주화 도모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평의원회 이상을 강화하자. 기존의 평의원회는 심의기관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심의 의결 기관으로 위상을 격상시키자. 이것은 지금 국립대학법 초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의원회 구성에서 기존에는 교수하고 직원만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학생, 조교를 더 포함시켜서 다변화시키자. 그러면 그것이 대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우리가 오랫동안 이 중앙 관료 중심, 또 중앙정부 중심, 혹은 이 행정 효율성으로만 대학이 운영되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것에 별로 이렇게 경험도 안 돼 있고 학습도 안 돼 있습니다. 일부 뜻 있는 분들은 저항에는 익숙하는데 공적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이랄까 소통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단위, 하위 단위에서부터 상부 단위까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보자. 학과 단위에서는 학과 단위, 단과대학 단위 혹은 전체 대학 단위에서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만나서 운영협의회라는 그런 그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뭐 교육과정 문제든 학과의 학습 성과의 문제든 모든 것을 논의를 해라. 그 논의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대학 운영에 반영되는 쪽으로 해보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성과입니다. 첫 번째는 평의원의 이상 강화, 두 번째는 단위 조직 내에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수회 활성화입니다. 전남대학교는 교수회가 이제 그 평의원회는 활성 어느 정도 이게 위상이 돼 있는데 단위 단과대학 내에서 교수회가 이렇게 잘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큰 대학부터 교수회를 구성해가지고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소통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다 해서 이제 단과대학 교수회를 구성했는데 그게 이제 의과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자연대학이 이제 큰 대학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교수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대표를 선출해라. 이제 학장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세 가지 것들이 저희들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다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시적인 차원 혹은 하부 단위에서 우리 생활 속의 민주화 또 대학의 실제 실천하는 민주화가 반영될 것이다 해서 이 협치특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위원장 하면서 느낀 것은 교수들은 이런 조직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민주니 평화니 뭐 자율이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서 동료나 혹은 그 직원들하고 그 인내하면서 많이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전남대는 그 우리 국립대 중에서 대학 평화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대학의 자율성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국립 제한된 국립대법에 따르면 9조, 12조에서 15조가 모든 것을 법령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충북대 김대중 교수의 회장께서 대학 재정의 현 법령과 규정에 따른 대학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따라서 국립대학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립대학법 그 기초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1년여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하여튼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뭐 자구 수정과 관련해서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참 국립대학법 이 법률 안이 이게 성사가 될까 사실 많은 그 의구심을 갖고 했는데 뭐 총장들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도 아마 놀라셨는지 아니면 지금 청심환을 드셨는지 모르지만 과연 교수들이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그 코웃음치는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칙을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그 세련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입장에서 조금 더 그 다듬어 주시고 의견을 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용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대학은 참 그 극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서 아까 자괴감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교수에 이제 몸담은 지 이제 3년 반 지났는데요. 정말 교수에 왜 들어왔냐면 정말 교수로서 교수하기 싫었어요. 대학에 있는 것이 창피하고 남들은 다 대학 교수 되기를 원하지만 교수가 막상 되고 나니까 이놈의 교수직을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대학의 자율성도 없고요. 재정회계 대학 그 국립대학 회계법에 의해서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자존심을 많이 깎아놨습니다. 이 재정이 잘 되려고 하면 이 국립대학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총장 1인 독재 체제에서는 자율적으로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장 임기 후반부 가면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처음에는 뭐 소통을 하는 척하지만 중반 이후가 되면 마유회입니다. 이제는 나 올 때까지 다 왔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부도 잘 아시겠지만 총장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대학 내에서는 있지만 실제 외부적으로는 별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대학 회계법을 기성회계가 없어지면서 급히 만들었는데 여기에 상당히 독소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재정위원회라고 있는데 대학재정위원회 15인 정도 내외로 구성을 합니다. 저희 대학 보더라도 보직자들이 간부들이 다 7명 들어가고 다 허수아비 학생 동문 다 넣고 나면 교수 멤버 2명은 투표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총장이나 재무과에서 사무국장이 짜온 대로 그대로 통과하는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대학법에 있는 것처럼 재정위원회도 대기구 산하에 있는 재정위원회 실질적인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재정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대학의 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동문대표다 뭐다고 해서 제가 총장님한테도 성명서를 적었는데 재정위원장을 해촉을 하라고. 저희도 이제 2기 재정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교수회는 대학재정위원회 참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록금도 반값 등록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입학금까지 또 안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가가 국립대학,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에 있어서 재정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재정의 기여에 대한 강제 조항이 지금 현 법률 체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려고 하면은 국립대학법이 있고 그거에 따른 그 관련 법들이 재정 비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응시 회장님께서 일본의 문부 과학성 얘기를 드셨는데 저도 일본에서 한 3년간 공부도 하고 그 연구도 하면서 보면 참 일본의 대학 교수님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문부과학성의 예산 하는 그 담당하는 과의 그 팀원들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쓸 수 있도록 정책 그적인 백그라운드를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국립대학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평의회 지금 고등교육법 에서는 대학평의회가 그 대통령령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직 내 그 법제화가 그 군입대학법 되기 전이라도 법제화가 빨리 상위법에 언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입대학법에는 대학평의회 기능이 자세히 잘 들어가 있는데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남대는 교수회를 지금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 충북대학은 내년에 이제 교수회 설립 30주년이 됩니다. 87년 민주화되고 그때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88년에 정식으로 교수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30년째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들은 단과대학별로도 교수회가 상조의 기능 겸 교수회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대학평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총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성원이 협치를 나가려고 하면 모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소통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러스 군입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국교련에서 여러 차례 성명서도 냈고 교육부에도 코러스 담당 부서에다가 각 대학에서 그 항의성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해서 해킹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재정 효율성을 강조를 하지만 그 전남대 그 전체적으로 통째로 그 서버가 있고 공중으로 이 데이터가 날아다니다 보니까 집중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차단되거나 이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운영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지만 또 그거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법률을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성과급여 연봉제를 MB 정부에서부터 밀어붙여서 지금 성과연봉제가 그 기재부의 그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 다 폐지가 됐어요. 이 교수들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성과급여 연봉제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공무원에서 이제 고공단의 성과연봉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 집단에 있어서는 성과급여 연봉제가 딱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빨리 호봉제로 환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과라고 하는 것은 단순 노동, 단순 근로에 대해서 성과를 우수하게 내는 사람한테 포상을 줘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노동에 있어서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대학은 가장 창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 창의적인 집단에는 성과를 준다고 해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아까 말씀하신 자율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성과급적 연봉제로서 할 것이 아니라 상위 그 그룹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나머지 교수들을 S,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 이제 대학정책관님 오셨으니까 성과급적 연봉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그다음에 2015년과 16년도에 성과급 잘못된 배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좀 대안을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께 좀 편안하게 좀 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급제 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거점국립대학 연합회에서 지금 정책 연구를 그 두 대학에다 맡겨서 지금 보고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연구 학생 지도비 관련해서 각 대학 그 교수회장님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명 비용의 그 개념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만 지급되고 있는 기성회계에서는 뭐 각종 교내 그 수당으로 지급했던 것을 교육 연구 학생 지도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2015년도부터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입대학 그 국공립대학 교원의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립대학의 70% 정도 수준을 그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런 직급별 교수 수당으로 신설을 해서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국공립대학의 근무하는 교수들이나 직원들의 사기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입대학법에서 뭐 재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다른 재정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법안들이 계속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제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중 회장님께서 현행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대학을 운영했을 때 재정을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법을 우리 국립대법 보니까 제4장의 재정과 회계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런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이 다 담겨 있어요. 37조에서 65조. 이 국립대법이 사실은 1년 동안 그 법제정기초위원회가 노력해서 만들어졌지만 10년 이상 이 법에 담겨야 될 철학이나 원칙을 스터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수의 회장으로서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생각이 딱 와요. 이건 국가의 품격을 높여주는 법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을 또 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법 아닌가. 이런 그 느낌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강원대 원정식 회장님께서 국립대법에 담겨 있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평원회 의장 원정식입니다. 사실은 토론이라고 하지만 제가 쭉 이 법률을 안을 훑어봤을 때 특별히 보탤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내용이 좋습니다. 가끔 저도 소송을 여러 번 하면서 법을 많이 읽어보다 보니까 이 정말 형편없는 이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도 많은데 우리 이 국립대학교 법 초안은 지금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더 보탤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론문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몇 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뭐 다루고 이렇게보다는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과 대학의 책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학 구성원들의 책무 그런 것이 높은 차원의 가치 즉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 과 연계돼서 법에 체계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학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도 있다. 그것이 제 논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회자되는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대학이 지금 처한 걸 보면 이런 말하고 연결시킬 수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 대학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권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힘의 역학 또 그리고 대학 내부의 복잡한 역학 등등이 뒤얽혀서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회에 국립대학법은 바로 이것을 바로잡고 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희망을 주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한번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해조선이란 말이 회자되고 젊은이들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진 해조선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대학 교수인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반문하였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그 해결책은 무엇이고 도약의 길은 무엇인가?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희망을 봤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드는 것이고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답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조선에서 탈출시키고 새로 도약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고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답게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바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국립대학교법 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자로서의 작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등교육 정책과 그 집행을 담당해온 교육부는 최소한 지난 30년, 87년 현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직무유기를 하고 직권남용을 해왔습니다. 바로 헌법이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대학의 권력과 자본의 노예화하는 각종 법령을 만들고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당면한 해조선도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노예화와 대학 죽이기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와 국가를 단명케 하는 범죄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대학이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를 장기 지속토록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립대학을 국립대학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을 최고로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책임과 권리 역할이 국립대학 설립 목적을 최고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게 많지만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생략하고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통 국립대학의 구성원으로 교원, 학생, 직원을 들고 있지만 이들의 범위, 책무, 권리 등이 각종 법률에 다르게 규정되거나 심지어 충돌하며 국립대학 설립 목적 달성이란 대원칙과 동떨어진 채 구성되거나 역할이 부여되어 있고 이것이 현재 대학 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향후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다. 교직원은 교원, 거기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대학 직원, 직원 조교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며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라고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 규정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 자유 관련 법률의 미비, 뭐 몇 번 나온 제왕적 총장 체제, 그리고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각종 정부 부처도 있겠죠. 대학의 지위 불명, 그 다음에 교육부의 통제적 관점과 자의적인 법 해석 등이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총장 선출 방식 및 구성원 참여 비율 논란 등이 그 일단입니다. 국립대학에서 교원, 학생, 직원의 법적 신분이나 역할이 다르지만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와 관련해서 그 부분만 중심으로 그 실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은 보통 일반 행정직, 대학 회계직, 조교, 무기계약직 등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물론 대학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무국장의 명령을 받고 집행하는 공무원이자 행정조직원으로서 공무원법에 종속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 회계직 역시 대학 노조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무원 휘하에 있고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며 또 6, 7급이 최고 직급이고 과장이나 행정실장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조교는 매년 재임용을 받기 때문에 그 신분에 가장 불안하여 대학의 내 발언권 역시 가장 약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대학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면 오히려 대학 자율성 및 연구나 교육의 교유성, 고유성을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대학의 존립 가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지도 감독이 대학의 자율성을 위태롭게 하고 학문 경쟁력을 훼손시켰던 것도 사무국장 직원 관계를 통해 진행되었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울러 직원들은 대학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한 단계부터 의무로 양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노조 활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사를 관철시키고 있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은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교육 소비자, 교육 수혜자입니다. 결정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조직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은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반 소비자와 달리 졸업하면 동문이 되어 졸업한 대학이 평생 꼬리표처럼 이력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점에서 대학의 위상 제고, 즉 교육과 연구가 최고의 대학이 되고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제한적으로라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원은 학문과 교육의 주체이고 담당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에서 유일하게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자율성이 대학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학의 목적을 해치는 총장의 독점적 결정과 제왕적 대학 운영을 위헌적 대학 운영은 위헌적 발상이고 그러한 총장의 제왕적 지배를 가능하게 한 규정을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하고 이를 지원한 교육부의 조치나 법원의 판결은 대학의 존재의를 강조한 헌법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법에서 총장 선출 방식을 교원의 하부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나 처장, 학장 등 관리직을 교수가 하도록 한 것도 그리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입이나 정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학문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교원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결정도 대학의 자율성과 결정의 책임성을 훼손하여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을 약화시키고 극단적으로는 대학의 존립 이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립대학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각종 결정 과정에서 국립대학 설립 목적 구현을 저해하는 결정을 함으로 국립대학 죽이기, 국립대학 노예화에 동참하였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법원, 법원, 두 번째는 국회, 세 번째는 교육부, 즉 정부입니다. 대법원 2015년 판례 학칙 개정 처분 무효 확인 부산대학에서 했던 것이죠. 거기에 보면 자유로운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그 주체인 교원이 대학 자체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을 자유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대학의 또 다른 구성원인 직원 학생도 교원과 함께 대학 자체의 공동 주체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에서는 외부 세력이 독재 권력이나 천민 자본인 현실에서 상명하복 체계에 있는 이게 15년 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독재 권력이나 천민 자본인 현실에서 상명하복 체계에 있는 직원의 결정이나 행위가 오히려 외부 세력의 간섭을 촉진시켰던 사실을 간과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둘째, 국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제출된 법률안 등을 보면은 실무의결기구의 교수위원회 비중을 구성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로 보입니다. 이 역시 위와 같은 국립대학의 본질이나 실정을 모르는 탁상 공론입니다. 셋째, 교육부가 2015년 만든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교육부령 64호를 보면은 제22조에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4등 지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것 전부 포함하지만 특히 논문을 쓰는 연구자나 최소한 논문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제시할 수 없는 내용으로 탁상 공론의 전형이자 대학 죽이기, 특히 교수님 죽이기 아주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는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는 일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법률에서 만들고 법률에서 대단히
포괄적이고 느슨하죠. 시행령이 가면 굉장히 자세해지고 가이드라인이 가면 더더욱 자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 의견을 통해서 더 증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면 교육부가 대학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헌법에 보장하는 가치를 어떻게 짓밟고 있는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감사 결과 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대학의 생명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교수의 교권과 재산권과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여 연구 동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미래인 학생들을 생존 공포에 몰아넣어 헤이조선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적폐를 청산하여 국립대학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한편 국립대학교법의 입법을 통해 대학의 존재 목적이 최고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때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하고 정치권과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식 회장님께서 대학의 자율성이 없는 현 법령체제와 규정 내에서 대학의 문제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립대학법이 따라서 이런 많은 내재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또 미래 지향, 미래를 제시하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회장단에서 마지막 발표로 서울대 이정상 교수님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7분 남았나요? 네? 7분 남았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임기 시작한 한 석 달 지난 서울대학교 교수협 회장인데 저는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아마 서울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의과대학 교수가 교수회장으로 선출됐는데요. 특별하게 자료를 못 가져와서 죄송한데 우선 국립대학법 제정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아주 그 명법문장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저희의 그런 조금 먼저 경험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과대 교수이다 보니까 이제 양쪽을 겸직을 하죠. 의과대 교수 일도 하고 병원 일도 하고 원래 한 대학 하나였죠. 서울대학교 의과대 부속병원 교분교부 공무원이었죠. 78년도에 이제 특수법인 서울대학교 병원 법에 의해서 법인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교수들만 겸직을 양쪽 일을 하는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법에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직원들이 이제 행복해 했습니다. 열심히 공무원증을 반납하고도 열심히 병원 일을 하면서 24시간 교육연구 진료를 하고 남은 이익을 가지고 또 병원을 발전시키고 그러다가 78년도에 이제 민주화 분위기에 노조가 창립 그때 다 축복받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말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익을 나눠 갖고 나머지를 가지고 교육연구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인에서 이제 통제를 하고 교육부의 기관이니까 교육부에서 통제를 하고 기재부에서 통제를 하고 또 병원이니까 또 보건복지 통제를 하고 이사가 5명 됐다가 7명 됐다가 9명 됐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지난 정권에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똑같은 시기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같은 국가공무원 조직인 국립의료원은 끝까지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으로 지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유명무실한 1년 예산 국가에서 받는 돈 2천억 갖고 겨우 그 좋은 병원 구성원이 공무원증을 반납 안 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 서로 적응을 못한 거죠. 똑같습니다. 양쪽에 장단점이 있고 초심도 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대학교가 2011년 12월 27일까지 국가기관이고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국립대학이었죠. 국가공무원이면서. 그런데 법에 의해서 이제 국립대학 법인법 서울대학교 설치법에 의해서 이제 2012년 1월 1일부터 이제 법인이 되고 다 공무원증을 반납하고 지금 같은 법인 체제가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법인처럼 찬란하게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법인법이 불행하게도 지난 MB 정권에서 돌이켜보니까 우리 저가 평교 수실에 아무런 내용도 몰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이렇게 토론한 적도 없고 이렇게 아주 절차 있게 심의 있게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고쳐가고 발전 지향적으로
정부 관료와 국회의원들과 현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꼭 전화 왔으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을 텐데,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완전 실패한 건 아니겠지만,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쓰고, 법은 우리가 못 고치니까, 국회의원들이 고쳐주니까.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법인법에 보면은 이제 그 재정, 아까 우리 조홍식 정치학 학회장님, 저희 서울대학 저희 선임 교수이신데, 그 학문의 자유나 자율성, 자치성, 사회 책임성, 공공성, 이게 우리가 그 총론, 언론 몸속에 배 있는 진실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학교 법인의 그 예산의 출발점은 3,400억이라는 게 그 당시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가 건물로서의 유지 보수, 실제로 필요한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냥 시작한 것뿐이지 대학 발전에 필요한 돈은 이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죠. 아름다운 뜻을 피려고 그러는데 군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다행히 국립대학 법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재정은 조금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립의료원 예를 보건복지부 중앙공무원으로서 예, 그 예를 좀 잠깐 너무 제가 라프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알기 쉽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서울대학교 병원 법인은 일찍이 1978년도에 지금 39년째 법인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일반 직원들은, 교수들은 겸직을 양쪽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충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가 조금 보일 겁니다. 아마 큰 대학들은 다 대학병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많은 분교 같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UCLA, USSF, UC 버클리가 다 명문이 됐을까? 거기는 쉐어드 가버넌스로 하고 있죠. 그게 뭐 탁상공론이고 올드 버전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사회가 모든 재정의 책임을 지고 주지사가 이사장이 되면서 재정의 리크루트에 최대한 애를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 우리 조홍식 교수님처럼 교육부가 자기 대학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학문과 대학의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거든요. 기재부를 설득해야죠. 논리를 만들어주시고, 과거 과기부가 키스트를 키워준 것처럼, 카이스트를 키워준 것처럼. 오죽하면 울산 가기대 대학법인이, 특수대학, 국립대학법인이 과기부로 갔죠. 교육부에서. 도망간 겁니다. 우리 교육부의 대학 정책관이 계시지만 우리 같은 패밀리거든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기재부가 모든 걸 틀어지고 있어요. 대학 정원 수도권 총량제, 국토행부가 정원을 지고 있습니다. 학교 땅이나 정원까지. 그러니까 참 우리끼리 이렇게 헐뜯다 보면 일이 안 돼. 저도 지금 막 헐뜯으려고 나왔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수를 바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런 특수 같은 수평이동 기관이었어요. 국립의료원이 거기 총무과장이 그대로 보건복지부 과장으로 가고, 약재과장이 그대로 과장 수평이동하고, 서울대병원도 그랬는데 문교부 시절에는. 근데 법인이 되면서 그냥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첫 번째 좋은 뜻으로 특수법인 시켜준 건데 산하기관 취급하고 세금 내라고 그러고, 교육기관이었는데, 그리고 30년 지나니까 그냥 뭐 그 공공기관, 그리고 이사회가 난데없이 그 분립하면서 병원장까지 간섭 다 하고 자유권 다 뺏고 결국은 이렇게 테이퍼링 되고 있죠. 지금 뭐 작년 12월 1월 달 여러 사건 다 보면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교수들이 있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면서도.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인의 길이 저는 보여요. 우리 구성원이 교원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법인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법인과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죠.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 법인이 이미 먼저 좋든 싫든 날치기 국회 통과, 2010년도에 날치기 통과된 거예요. 은혜 하나도 없이. 이런 은혜를 했으면 화례도 안 나죠. 원죄가 있는 겁니다. 국회가. 그리고 정부도 뭐 무력하게 당하고, 또 누군가 자기 책상에 있다가 슬그머니 넣은 거죠.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 날치기 통과에 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탓해라 상황없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고, 또 여기에 좋은 점 나쁜 점을 좀 필터링을 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문제를 얼마든지 쓸게 풀 수 있고, 결국은 재정 문제거든요. 이런 뜻을 피려면. 그러면
캘리포니아 모든 주립대학의 성공 모델을 좀 보시고 올드 버전이라고 하지만 이상론이긴 하지만 휴어드 가버넌스를 한번 추구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난데없이 서울대학교 법인이 됐는데 그 이사에서 모든 걸 지고 흔들면서 총장까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 가버넌스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이라는 표현이 좀 거칠었긴 하지만 재정은 하나도 책임을 안 주고 있으면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사회는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와서 컨트롤하듯이 여기 대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대학 국립대학법에 있는 대학 국립대학 우리도 국립대학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또 교육부가 본의 아니게 대학 정책관부터 해가지고 고등 정책국장들이 그런 일을 또 본의 아니게 이사는 아닌데 또 왔다 갔다 사무국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역할을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규명을 못하고 롤 플레이를 못하고 시뮬레이션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보자. 어차피 구조조정 해야 되고 학생 수도 줄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론은 좋지만 그럼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집중하고 누구를 테이퍼링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교원대학 사태를 보면은 이해가 돼요. 난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왜 교원을 늘리라고 그러느냐. 이쪽은 그럼 퀄리티를 늘리기 위해서 담임을 둘로 하겠다. 교원대 아닌 학생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분노하고. 그러면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좀 공론화 과정이 이렇게 계속 필요하고 또 국립대학법에서도 잘 제정되고 있지만 대학 하나하나에 큰 대학, 작은 대학, 목적대학, 정책대학에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그런 걸 조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법인은 저희 교수협의회에서 2200명이라는 전임 교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아홉 개 아젠다를 지금 나온 내용을 제시해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내는 회비 가지고 이미 이 정책을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10월 달에 이제 중간 발표를 하고 11월 달에 이제 아젠다를 정리를 할 건데요. 그렇게 한번 좀 같이 그 네트워킹을 하고 그냥 뭐 유신 시절처럼 몰아붙여서 효율을 중요시하면서 국립공립대학 네트워킹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도 한 걸 가리지 않는 이런 프로세스는 이제는 좀 지향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대학은 충분히 협력을 하고 수월성만이 아닌 공익성이나 사회 책무성에 대해서 충분히 다 그 아젠다에 들어있거든요. 대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수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제가 7분을 좀 오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4시까지 이 장소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플로어 질문을 제가 생략하고 그 임재용 위원장님 이 답변도 생략을 하고 국교련 밖에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최은옥 정책관님 발표를 먼저 7분 안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회 이덕남 박사님께서 발표할 때 나가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먼저 최은옥 정책관님의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7분까지 뭐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법안을 마련해 주신다는 에 대해서 정말 여러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애써주신 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교육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공무원 된 지가 27년 됐거든요. 그래서 91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저도 뭐 처음에는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오면서 거쳐왔지만 나름은 최선을 다했는데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비난받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이때 교육부라는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단위로 많이 거쳐갔고 장관님들이 그러고 구성원들이 뭐 있다가 퇴직하기도 하고 뭐 다른 부처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럼 교육부라는 어떤 실체가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고 사실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뭘 하려고 보면 이미 그동안 수많은 규정과 법령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어느 하나를 건드려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만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이렇게 법안을 새로 만들어주신 거는 굉장히 저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법령, 특히 고등교육법령이 굉장히 이제 체계를 정비해야 되는 시점, 정말 진작부터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정비를 못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 국립대학법을 만드는 걸 계기로 해서 정비가 좀 될 수 있다면 저희 교육부로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사실 이제 고등교육에 들어 투자되는 예산 뭐 9.6조, 1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수준 자체도 미흡하기도 하고 한데 대부분 뭐 4조 정도는 대학 장학금으로 나가고 운영비 빼고 나면은 뭐 사실 사업비로 나가는 건 한 1.5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조 그러니까 한정 사실 교육부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뭐 그동안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력하는 그러니까 재원 확보하는데 많이 미흡했고 그 한정된 재원을 또 배분을 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사실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학 교육의 해결을 가져왔고 또 대학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비판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법을 계기로 뭐 여러 가지 제가 조금 뭐 적어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거는 앞으로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 법안 마련해 주신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 법이 잘 제정이 돼서 국립대학이 정말 저희가 정책을 하다 보면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그 이덕남 박사님께서 이 법의 관점에서 그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입니다. 어느 토론회인가 갔더니 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토론회였는데 마지막 토론자가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토론 의견은 토론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딱 끝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게 토론문도 없어서 그렇지만 뭐 짧게 가급적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후에도 좀 검토하고 논의할 뭐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대학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뭐냐, 그리고 국립대학은 또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발표해 주신 그 임재웅 교수님께서 재정 필요성의 첫 번째 부분에 말씀해 주신 이 헌법과 법률의 상충 문제 해결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급해 주신 그 헌법 제31조를 가지고 해석을 해 놓은 게 교육기본법인데 그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형식과 내용을 취하고 있는 게 고등교육법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학을 이야기할 때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학의 자치나 또 학문 예술의 자유나 이제 이런 측면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헌법 제31조만이 아니라 22조 제1항이라든가 또 2항이라든가 그 밖에도 이제 관련된 조항들이 더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려면 결국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고등교육법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학 이 논의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고등교육법이 됐든 아니면 새로 만드시려고 하는 이제 국립대학법이 됐든 이제 대학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하려면 헌법 제31조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 그것마저도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새로운 틀에서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측면에서도 재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제 좀 같이 고민이 되는 점은 그 점입니다.
법을 만들면 과연 뭐가 달라질까?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대학의 자치나 자율이나 또 학문 예술의 자유 이런 부분들 또 어떤 재정 지원이나 재정 운영의 자율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이제 이런 이제 역대 정부들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 과연 법이 없어서 법률이 없어서 자율권이 침해됐는가? 대표적으로 총장 직선 뭐 총장 선출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에는 분명히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 교육부가 이제 뭐 기재부와의 어떤 이제 그런 관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평가라든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과연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과연 대학의 자치나 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과연 법률의 문제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률을 한다고 했을 때 국립대학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가? 이제 그런 측면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다른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는데 아까 이제 사립대학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좀 추후에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립대학법을 제안을 하시는 게 그런 논의의 이제 촉발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국립대학법 먼저 하고 사립대학법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정원의 문제라든가 구조조정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또 재정 지원의 문제라든가 결국은 이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좀 좋은 방법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나중에 좀 이제 뭐 이렇게 해보실 대목이기도 하고 국회에 만약에 법률안으로 발의가 된다고 하면 함께 따라붙어야 될 것이 이제 비용 추계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현재 이제 법률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러프하게라도 예를 들어서 비용 추계를 해본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될지 그래서 이제 뭐 1차 년도부터 해서 최소한 향후 5차 년도까지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국회 발의되는 과정이나 또 발의돼서 이제 위원회에서 검토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 부분의 논의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또 새로운 법을 만드느냐 아니면 현행법 체제에서 뭔가 하느냐 이럴 때도 결국은 교육부하고 국립대학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재정을 마련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련돼야 이제 그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함께 힘을 합해서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또 교육재정의 특성상 초중등교육재정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지만 국립대학에서는 어쨌든 요구는 해야 뭔가 새로운 게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좀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런 좀 고민들이 조금 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법에는 주로 이제 이 권리에 관한 부분 또 자율과 자치에 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법을 논의하게 되면 당연스럽게 같이 논의가 될 부분이 책무성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달성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의 문제일 텐데 지금 현재 법률안에 담겨 있는 것만 보면 인증평가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국회나 교육부의 계획을 작성해서 그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로 과연 책무성과 설립 목적 달성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걸로 충분한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마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뭔가 책무성이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또 다른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이 법률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분 발표에 대해서 그 제가 코멘트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우리 그 정책위원장님 시간 안 드린 게 좀 너무 냉혹하죠? 1, 2분에 한번 답변을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저희 그 교수의 의장님들 뭐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동안 뭐 충분히 그 어떤 다음 논의 속에서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그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이덕난 우리 박사님이 이제 그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좀 그 얘기를 드린다면 적절한 지적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뭐랄까요, 자율자치 이제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많은 부분들은 사실 이제 유럽의 이제 볼로냐 프로세스에서 논의됐던 어떤 대학 운영의 원리들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영미계하고는 사실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로 정책이 이제 극단적 신자유주의가 이제 주로 영국이나 미국 쪽 어떤 정책이었다면 이제 이번 법안은 주로 이제 그 볼로냐 프로세스 유럽의 이제 47개 국가들 위주로 이렇게 따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들 나라에서도 이제 이 자율 또는 공공성 이런 부분에 이제 되게 이 대학법이 이제 초점을 이렇게 이제 맞추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적 현실에서 이제 대학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대학 밖에서 대학에 대한 요구는 이제 무엇일까? 이런 특히 이제 국립대학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뭐 그 교육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국회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덜 이제 좀 생각을 이제 뭐랄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얘기 나오면 이제 그 이런 것들도 이제 법령에서 이제 법률에서 좀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단계 이전에도 우리 스스로도 이제 어떤 다음에 이제 좀 이 책임 의식 부분들은 이제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이제 그 이 법률에서 이제 그 담아낼 것인지는 우리 내부에서 또 계속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다음에 앞으로 한 서너 번 정도 더 기회들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나오게 되면 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그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거 고려하면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킨 적은 없었는데 사회 보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그 회장님 그리고 특히 의부에서 오셔서 발표해 주신 최은옥 대학 정책관님, 국회 이덕남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회장님, 회영교 임원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부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무총장님 전할 말씀 있으십니까? 회장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자리를 뜨지 않으신 국회의원분들만 자리를 떴네요. 예, 뭐 항상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누라고 정말 지난 한 보름간 국회의원실하고 우리 사무국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국립대학법 제 입법화를 위한 긴 장정에 이제 첫 걸음을 제대로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뭐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그 대학 관련한 우리 그 단체들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정치인 일반 국민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같이 모두 그 여야가 이렇게 합의해서 이렇게 국립대학법이 또 이렇게 입법화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곧 임기가 끝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출발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다음 상임회장님은 또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고 또 그 다음 회장님이 또 필요하면 또 계속 달려가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 소통과 대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은옥 정책관님은 굉장히 대화를 저희들하고 잘해 주실 것 같은 그냥 필링이 옵니다. 예, 오늘 그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모두 이렇게 높은 열기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